여기서 가족들이 들어가셨죠.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치료를 했는데 그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쪽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니까 아마 그 창시자님께서 거기 가면 또 어떤 길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과 더불어 그분의 고향인데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분으로서는 아마 본능적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. 그래서 거기 가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내용은 그 가족 거기에 같이 가신 가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의문점들이 꽤 많아요.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가족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루는 그 이부 관리들이 하는 얘기가 점심을 하러 가자 했다 이거죠. 그 가족분들은 뭐 점심 먹을 그런 기분이 아니었죠. 근데 하도 강요를 하니까 인사로 이제 점심을 먹으러들 나갔죠. 그 창시자님 병원에 홀로 두고. 그런데 한 30분 정도 됐는데 식당에 있는데 연락이 왔다 이거죠. 사망하셨다고.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뭐반 억지로 식당을 가게 한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그 병원에서 나온 지 30분 만에 사망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데가 많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무슨 유서를 누가 차기 총재를 하라 하고 유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가족들 말을 들으면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죠. 그 창시자님이 거의 뭐 의식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쉽게 뭐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거기에 그 IOC 이북 측 IOC 위원인 장웅 그분한테 차기 총재를 하라 하고 유언을 남겼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족분들의 그 얘기를 빌리면 거의 불가능한 거짓말 수준이다.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. 빨리 와라. 북한으로 빨리 들어와라. 그러면서 몇월 며칠 날짜를 정해줬다는 거예요. 그 사망할 수 있는 그 날짜를. 그건 어떻게 그걸 아무리 병원 측 의사들이라 하지만 죽을 날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음모 같은 게 있었지 않느냐. 쉽게 얘기해서 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그 중대한 그 가족들의 증언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. 그런 그 의구심이 많다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게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쪽에서 좀 앞당긴 점이 있지 않느냐.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. 좀 예민한 분야지만은 정당하고 그 합법적인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사건을 꾸며서 한 사람의 생을
단축시키지 않았는가. 그 창시자님이 사망한 후로 그런 어떤 채널을 갖고 있질 못했죠. 소위 아들인 그 현재 최중화 총재가 이북과의 그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그런 걸 항의하거나 뭘 건의할 그런 라인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 창시자님의 사모님께서 그 뒤로 이북을 몇 번 다녀오셨는데 그 분위기상 아마 그런 얘기를 사모님께서는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어요. 아, 위암이었습니다. 예, 캐나다에서 진단을 받았고, 이제 뭐 치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죠. 그렇지만은 이북으로 가신 뒤로 그 치료받는 기간과 사망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가족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. 1970년에 했습니다. 예, 결혼식 때 이제 도복 입고 도장에서 창시자님이 주례를 하시고 그런 그 좀 좀 이색적이라고 할까요? 저 개인의 그 태권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. 네. 예, 굉장히 많지요. 그분이 그 아주 소식가이시죠. 음식을 아주 적게 드셔요. 근데 그 특별한 것은 뭐 매운 걸 엄청 좋아하시고 또 이 국수를 국수나 이 냉면 면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. 매운 멕시칸 고추라든가 올람 고추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매운 고추 먹기 내기 같은 내기 외국인들하고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아주 굉장한 그 이 거구들하고 냉면 먹기 시합도 했어요. 근데 이 매운 고추 먹는 것도 이기셨고 또 그 냉면 먹기도 이기셨고 그 조그만 체구에 냉면을 일곱 그릇을 드실 수 있다는 건 뭐 상상하기 참 어렵죠. 굉장히 기이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여행 중에 별의별 사건들이 많죠.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 공항 대합실에서 그 자리에서 뭐 30분, 1시간씩 그 주재국 사범한테 교육시킨다든가 어떨 때는 그 호텔에서 이 출발 전에 화장실에서도 운동을 가르치시고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이 다니면서 각국에 다니면서 이 장관들을 만나거나 그 국가의 대통령들 만나서 태권도를 소개할 때는 그 열정과 그 이 집념 그런 것은 참 누구도 따라서 비슷하게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각국 다니면서 무슨 IOC 위원들도 만나고 장관들,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보면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오직 한 가지, 태권도. 그러니 그분이 이제 저술하신 이제 태권도 책 같은 것을 그분들한테 기념으로 주기도 하고 참 그 도복을 입혀주고 명예단증을 주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그 태권도를 그 이후로 보면은 적극 지원했어요. 그러니까 그 양반의 외교라든가 이 정치술 이런 것도 상당히 대단한 위치에 뭐라고 위치라고 그러는가요? 대단히 높은 수준이었어요.
그러면 이제 저희 그 젊은 사범들은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참 재밌는 것은 그분이 평소에는 음식을 별로 안 드셔요.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밥 먹자고 사정을 해야 이제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또 어떨 때는 우리는 뭐 두 개 세 개 시켜 먹으면 그 양반 절반이나 드시고 뭐 그런 등등 얘기가 참 많죠.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독재 시절 독재 정부가 있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. 우리들이 하고 다니는 일을 많이 방해를 했죠. 소위 세계 태권도 연맹이라는 단체를 이용해서 우리 여행하는 길에 참 복잡하게 해서 불편하게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가면은 우리를 이제 이 빨갱이라고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저희들은 가슴이 아팠어요. 왜 이 동족끼리 말이지 우리 문화를 전달하고 우리 이 역사를 전달하고 우리 이 참 어마어마한 이 문화 재산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다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가? 불러다 상은 못 줄지언정 방해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들을 참 하면서 많은 고민들도 하고 그랬죠. 대단했죠, 그 분야도. 쉽게 얘기하면은 민족이다 하는 것은 한 핏줄을 가진 사람들 민족이라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분단된 상황에서 이북까지도 동족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이 태권도를 소위 유럽에도 전파하고 아메리카에도 전파하고 아프리카에도 전파하는데 왜 우리 동족이 사는 이북만 이 보급을 안 해서는 되겠는가?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. 그래서 1980년에 처음으로 이북의 태권도를 소개한 계기가 됐기도 했고요.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이북의 태권도 보급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한국 정부에서 우리를 그렇게 배타시키고 이 방해 공작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라도 보급해서 그쪽과 손을 잡고 전 세계 태권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. 왜냐하면 사범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, 우리 동족인 이북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전 사회주의 국가에 보급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겠다. 그러니까 그때까지 8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거의 사회주의 국가는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. 거의 자본주의 국가에 보급을 했죠.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창시자님의 생각대로 그쪽에 사범 교육을 시켜서 여러 그 사회주의 국가에 사범으로 파견해서 태권도 보급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웠죠. 소위 그분 생각대로 된 것이죠. 네.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북에서는 이북 나름대로 그 창시자님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그분의 위치가 태권도 창시자이시면서 그 한국군의 그 장군이셨고 그다음에 그 대사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북 정부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창시자님께서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태권도 보급에 대한 꿈을 또 이룰 수가 있었고요. 또 이제 재정적으로 빈약한 국제태권도연맹이 그 백과사전 같은 큰 대출판을 할 때 태권도 백과사전이면 1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한질이. 어마어마한 양의 인쇄이기 때문에 그 참 큰 돈이 필요했죠.
근데 그런 것도 이북을 이용해서 인쇄를 완성시킬 수가 있었고, 그러니 이 창시자님으로 볼 때는 큰 소득을 봤다고 봐야죠. 이제 뭐 깊은 정치적인 내력은 저희들이 다 알 수 없겠지만, 결론적으로는 이북 측과 창시자님 측에 서로 필요한 분야를 서로 도움을 받았다 혹은 이용을 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비슷한 얘기는 많이 하셨죠. 뭔 얘기를 했냐 하면은, 그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? 창시자님 주변에. 그러면은 물었어요. 몇 년간을 통해서. 물론 저한테도 여러 번 물으셨고,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차기 총재는 누구한테, 후계자를 누구로 했으면 좋겠느냐.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드님이신 최중하를 차기 총재로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 누구를 믿겠습니까?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아들이 아니겠습니까? 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그 이 돌아가시기 전 이태리에서 그 정기총회가 있었는데, 거기서 만장일치로 차기 총재를 최중하 총재로 하자가 이제 선거에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2년만 창시자께서 총재를 다 하기로 결정하고, 그 다음부터는 차기 총재를 최중하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, 이북에서 최중하 총재가 반이북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. 그래서 이북의 사람들이 창시자님을 자꾸 설득을 했죠. 그거 안 된다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본부가 비엔나에 있었는데, 최중하 총재가 이걸 맡게 되면 본부를 캐나다로 다시 가져갈 거다. 그걸 알았죠. 그러니까 비엔나에는 사실 그 당시에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도 상주를 했거든요. 비엔나 사무실에. 그리고 이제 뭐 다 공공연한 비밀이니까 이건 뭐 다 아는 문제지만은, 그 당시에 그 사무실 운영 자금 같은 것이 이북에서 후원을 했단 말입니다.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는 이북 사람들이 창시자를 설득을 시킨 거예요. 안 된다 이건.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 간에 이간이 생긴 거죠. 아버지는 이북 사람들 말대로 이북과 가까이서 태권도를 위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랬고, 최중하 아들은 아들인 최중하는 그걸 적극 반대했단 말입니다. 이 태권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태어난 대한민국으로 다시 가져가야 된다. 그래서 큰 갈등이 있었죠.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. 그런 마당에 이북에서 돌아가시니까 이북 애들이 차기 이 총재를 장웅 IOC 위원으로 하라는 유언을 남기셨다. 그런 말을 퍼뜨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 때 각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태권도 대표들을 오게끔 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례식을 이용해서 불법 임시총회를 열었어요.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. 불법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 지네들 마음대로 차기 총재는 장웅이다 라고 통과를 시켰어요.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임시총회다 그런 얘기죠. 그렇습니다. 지금도
그 소위 ITF라고 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쪽은 불법 단체죠. 아, 당연히 합법적으로나 정통적으로나 모든 걸 봤을 때는 최종화 총재가 이끄는 ITF가 당연하죠. 그리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ITF가 하나예요. 이 정통성으로 봤을 때 이게 유일한 ITF여야 되는데 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북을 유시해서 몇 개가 더 있단 말입니다.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. 예. 그래 뭐 문제는 이제 그쪽에서 ITF 정통 ITF를 하면은 좋은데 어떤 그 태권도 외에 이 어떤 정치적 사상을 주입시키려 하고 또 외국인들에게 태권도를 통해서 소위 뭐 주체 사상이라든가 이북의 그 정치 사상을 전파하려고 하고 우리들이 볼 때는 그 도장에다가 소위 인공기 이북 길을 걸어놓고 태권도를 하는 건 상당히 어긋났다고 보거든요. 이 원래 태권도가 태어난 곳이 소위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길을 이 도장에 걸어놓은 것은 정당하고 정당하다고 봐요. 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문화와 역사와 이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모국 태권도 모국인 대한민국을 존경한다는 것은 태권도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북은 자기네들이 이제는 종족이라고 또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한다 이거죠. 말이 됩니까? 세계가 다 아는데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현실이 참 옳지 않죠. 굉장히 현실이 불안하고 앞으로 그 잘못된 태권도를 배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 많이 되는 분야, 아주 걱정이 많이 되는 분야죠. 저 자신도 새로이 알게 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장시간 동안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러한 어떤 그 진실됨이 많은 분들이 좀 알아서 ITF가 그야말로 명실공히 세계의 그 체육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전도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언론에서 이렇게 뛰고 계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 편집이라든지 이런 어떤 많은 인터뷰 같은 걸 하셔서 올바른 태권도 역사와 정의를 알리는데 참 동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